대학부네요. 캠퍼스에요. 아, 자체적으로 화살표가 잘 그려져 있네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이고, 전동 킥보드가 어떻게 나오나요? 전동 킥보드가 여기서 중앙선이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일종의 역주행이죠. 한번 더. 여기서 여유 있게 도는데 나는 멈추지만은 전동킥보드 엄청 빠르게 붙여서 와서 내 차를 조수석 뒷부분을 부딪혔습니다. 여기 중앙선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이 중앙선 침범 사고일까요? 이 중앙선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설령, 나 중앙선 침범 안 했어요. 나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역주행이죠. 그러나 역주행도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침 사고는 아니에요. 왜냐? 저 중앙선을 경찰이 그린 게 아닙니다. 구청. 구청이나 경찰에서 그렸어야, 그래야 도로교통법상에 안전표지죠. 원래 시도지사가 그리는데요. 시도지사가 돈은 지자체에서 내고 경찰이 그립니다. 그것도 위임했어요. 요건 대학 캠퍼스, 대학분에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차값 다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리 견적이 예상보다 좀더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다못 줘요. 다못 줘요. 견적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는 어디 가서 바가지 견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견적이면은 100대 0이면 다 물어줘야 되죠. 이번 사고, 법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10대 예외 사유 중에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전동 킥보드 100% 잘못이다.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투표. 50표 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8%. 블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2%. 뭘 잘못했을까요, 블박차가? 블박차로서는 생김새로 돌았어요. 생긴 대로 돌아서. 이게 일종의 회전주차로네요. 아까 그 전동킥보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편하게 가려고 보세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분수대인가요? 분수대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회전주차로 이렇게 돌아야죠.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그렇게 돌지 않고 단거리로 가려고 여기서 이렇게 달려면 보이지 않잖아요. 미리 보이면 조심했죠. 빵빵 해줄 텐데. 저는 블박차 잘못 없다는 생각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동킥보드 운전자, 둘다그 학생인 듯한데요. 원만하게 손해배상 해 주십시오.